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메이저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면 피아노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 코드를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코드는 1도, 그리고 4도, 5도 이렇게 주요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1도면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도가 1도고 도에서 3도 쌓은 거. 이렇게 3도. 3개. 도미솔. 정확히 하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음 가지고 세 번째 음. 이렇게 한 거를 코드라고 하는데 이게 1도, C메이저의 1도 코드고 그리고 4도는 도에서 네 번째 있는 음. 이게 4도. 그리고 이게 5도. 이게 기본이에요. 처음에는 1도 코드를 눌러서 여기서 생각나는 음을 불러보세요. 뭐 그냥 가요라고 친다 하고 쉽게 멜로디를 잡으려면 이 도미솔 안에 있는 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뭐 미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도 이렇게. 제가 어떤 음으로 먼저 해볼까요? 도미솔 하고 도미솔 중에서 딱 음을 하나만 말해보면 제가 그 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미. 그러면 미 이렇게 하고 활용을 해준 거야. 처음에는 1도 코드를 눌러서 그 다음에 작곡할 때 쉽게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가는 거는 지금 C 1도 코드에서 미로 시작을 하라고 했었고 그리고 7번째 음을 활용을 한 거를 보여주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코드로 가는 게 제일 좋냐면요. 아까 1도, 4도, 5도 코드가 주요 코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4도 코드야, 파라도. 그리고 솔시레가 5도 코드. 이걸로 이 코드만 가지고 멜로디를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도. 너무 덥네. 이렇게 가야 돼요. 파라도인데 그 음에서 제일 가까운 걸로 지금 잡아준 거예요. 도미솔 치고 도솔 쳤고 지금 도파로 갔어요. 다시 하고 파라도 화음을 이렇게 간 거예요. 도파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도미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파라도를 이렇게 간 거예요. 파라도를 원래는 도미솔 이렇게 치고 사도인 파라도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깝게 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솔시레는 여기서 가깝게 가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도미솔 파라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이거를 가깝게 가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해서 멜로디를 위에다 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방금 얘기한 것대로 도미솔, 파라도 이걸로만 갈게요. 그리고 미로 시작하고 시를 활용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도미솔 했던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도미솔 화음을 코드를 쳤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도미솔을 크게 쳐주는 거예요. 넓게 도솔 미솔 도 이렇게. 그러면 방금 멜로디 그대로 가는데 이 밑에 있는 화음만 이렇게 넓혀줬는데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도미솔을 처음에 코드를 안 치고 그거를 위에서도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도미솔을 도솔 시로 이렇게 왼손만 이렇게 풀어주면 마무리 짓는 방법. 되게 쉽죠, 근데? 알아듣기 쉬워요? 맞아요. 넓어지는 느낌 맞아요. 그 다음은 혹시나 어렵거나 이해 안 되면 꼭 말해주세요. 네. 그 다음은 넓어졌잖아요. 없이 좀 어려운 코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쯤에는. 그럴 때는 그래도 처음이니까 1도, 4도, 5도로 한번 계속 가볼까요? 파라도 도미솔 지금 쳤으니까 이번에는 파라도를 칠 차례예요. 항상 순서가 있어요. 1도를 치고 4도를 치고 5도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도를 치고 그러면 지금 한 거는 5도가 사실 안 나왔어요. 왜냐면 5도는 중간에 쉬거나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쓰는 편이 많아서 지금은 1도랑 4도로만 거의 갔는데 제가 지금 코드가 어떻게 갔는지 입으로 불러드릴게요. 1도 도미솔 1도 파라도 4도 4도 그리고 1도 했고 지금은 4도 방금도 1도하고 4도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1도 4도 1도 4도 이렇게 가다가 좀 이제 좀 심심하다 싶을 때 2도를 껴주는 거예요. 2도면은 도, 레 해서 레파라 화음인데 레파라를 쳐줘서 이렇게 레파라. 그 다음에 이제 5도가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중간에 정리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5도가 나올 준비를 2도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5도를 쳐줘서. 그러면 다시 제가 1도랑 4도랑 그리고 계속 반복하다가 2도 하고 그 다음에 5도로 마무리하는 거를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위에 멜로디 쌓는 방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1도에서 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도미솔 중에. 그래서 미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1도에 7음을 활용을 해서 멜로디를 만들면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멜로디가 미, 시, 시, 미, 미 이렇게 했던 거고 완전 그냥 미하고 시만 나왔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멜로디에서 리듬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되게 들어본 곡 같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본 곡 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작곡을 가르치는 학생이라면 리듬을 다양하게 쓰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다양하게 부르는 방법을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비아를 치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변형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미미 파렐레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은 되게 쉬운 방법을 썼는데 파라도 대신에 파 라플레토를 써서 조금 화음이 특이하게 들리게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있는 곡들을 화음을 조금 변형을 해본다든지 그냥 악보 있으니까 중간음을 플랫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오음 그러니까 1도 제가 화성악을 다른 데서는 알려드렸지만 여긴 안 알려드렸잖아요. 화음을 쳤을 때 맨 밑에 있는 음을 1도라고 하고 1음, 근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음을 3음이라고 하고 마지막 위에 있는 음을 5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미솔 치면은 근음이 도고 그리고 미가 3음이고 솔이 5음이 되는데 3음을 보통 플랫을 해줘요. 반음을 내려주고 하면은 화음이 좀 다르게 들리고 아니면 5음을 샵을 해주면 또 다르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솔미미 쳤을 때 이렇게 쳤을 때 3음을 내려주면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도, 미솔 대신에 도, 미플랫솔을 쳤고 그 다음에 뭐 파렐레 할 때도 파, 파라도 원래 파라도인데 파, 라플랫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들렸던 건데 만약에 도, 미솔에서 오음을
반음을 올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들어볼게요. 이런 음이 되는데 이거 조금 어렵죠? 이거는 가끔씩 중간에 올려주는 정도로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멜로디를 만드는 거는 연습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다른 곡들을 쳐보고 변형을 시키는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대로 1도랑 4도랑 5도를 많이 활용을 해서 1도, 4도, 1도, 4도 이렇게 코드 쳐보고 그 위에 멜로디를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즉흥으로 한번 쌓아서 올려보는 걸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언제 한번 다 들을게요. 진짜죠? 진짜. 잘 주무세요.